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굶기기만 하더라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꼭 이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환자들이 겪는 느낌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굶기는 거 이야기야. 앞서서 저희 오늘도 환자 보면서 뭐 운동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많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죠. 쉽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예, 파이팅 하시고 운동하세요. 자, 시청자 질문이었습니다. 배꼽주위 오른쪽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셨다고 하고요. 여기 MTI 찍어보니까 MTI는 잘못됐고 CT를 찍었겠죠. CT를 찍어보니까 위에 위가 두 배로 커져 있었고 소장이 놀랄 만큼 두 배로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브를 넣고 위와 장의 음식물을 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처방력도 없이 4일째 그냥 퇴원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코에 튜브를 넣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고 결과적으로 굶겼겠죠.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아파 죽겠는데 별로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코에 이런 식으로 튜브가 꽤 큰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봐보세요. 이 여성분의 코가 콧구멍 이만한데 이만하게 큰 게 들어가는데 살짝 웃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환자들이 잘 견뎌요. 왜 견딜 것 같아요? 배가 아파 죽겠거든. 그러니까 환자가 진짜 아프면 이건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배가 아프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미했을 때는 거의 이런 눈 땡그라지가 이딴 거를 내 코에다가 넣는다고 거부를 하겠죠. 근데 응급실에 오셨던 분은 굉장히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코에 튜브를 넣었다고 하는 말이 이제 결과적으로 장폐색 small bowel obstruction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 엑스레이인데 보통 왼쪽처럼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소장이 팽창이 된 게 보여요. 조그만 화살표 되게 조그만한데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둥글하게 팽창이 돼 있어요. 오른쪽 거는 정상. 그래서 이 장폐색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케이스는 유명인이 이제 신해철 가수 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장폐색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폐색이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소송을 가고 뭐 이랬었죠. 이미 환자에게 두 차례의 복부 수술의 경험이 있고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시경을 이용하는 복강경보다 개복술을 뭐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강경 뭐 내시경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제 환자 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내시경을 환자들이 대부분 해보려고 해요. 속쓰리니까 배가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1차적으로 위장내과를 가시는 분들이 꽤 LA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를 거치지 않고 위장내과를 가셔가지고 위내시경만 수차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했는데 또 아프다 하니까 또 하고 했는데 또 아프니까 또 하고 세 차례를 계속 그것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부에 암이 있었던 건데 복부에 암이 있는 거는 내시경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해봐서 계속 아프다면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줄기차게 그냥 내시경만 했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에 이제 의사를 바꾸고 뭐 암을 발견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배가 아픈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흔한 질병으로 뭐 속쓰림 이런 식으로 해서 위궤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위궤양일 때는 내시경을 하지만 뭐 이런 장폐소 같은 거는 내시경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고 뭐 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 케이스하고는 약간 다른데 결과적으로 약간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폐작이 원인이 대부분 수술한 다음에 협착증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흉터가 남잖아요. 그럼 흉터가 배 안에 있는 흉터들은 흉터가 이렇게 생기면서 위가 움직이는 걸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며칠 있다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수술을 벌써 했는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폐석으로 누가 왔다 그러면은 복부에 수술을 한 경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KUB,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장폐석이 있을 때는 쉽게 보이는데 약간 이것이 암 같은 것 때문에 장폐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암이 꽤 크게 커야지 장폐색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좀 찍죠. 그리고 물론 사고나 외상 같은 것을 입었을 때 장폐색이 되고 많은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막염이나 충수염, 췌장염 같은 염증이 났을 때도 장폐색이 살 수 있고요. 탈장을 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탈장 수술을 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지금 시청자분처럼 수술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치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아니죠. 환자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냥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느낌이 들었지. 결과적으로 코에서 그걸 튜브를 넣어서 위로 넣어가지고 이제 감압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빵빵하게 불었고 소장이 빵빵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감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심하면 터지기 때문에 그럼 응급 수술을 해야 되고 그거를 늦어졌을 때는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수술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압 치료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압력을 풀어준 다음에 금식을 시키고 아무것도 못 먹게 며칠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그렇게 되면 탈수도 되고 또 탈수가 되면 장폐색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안 되게 수액 공급을 링거나 이런 혈관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니까 통증 치료 해주고 그게 이제 치료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심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흉터가 자리 잡히면서 붙었다 그러면은 그걸 어쩔 수 없이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줘가지고 그걸 풀어주는데 그렇게 잘라주면 또 자르러 들어갔을 때 자르고 나오면 그 흉터가 또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폐색을 한번 경험한 분은 가장 큰 질문이 뭐예요? 이게 언제 또 나한테 올 거야? 재발이 어떻게 얼마나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건데 이게 장폐색 때문에 병원을 입원한 환자 중에서 34%가 4년 안에 재발을 한다고 보고 있고 42%가 10년 안에 재발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폐색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하게 된 환자 중에서 재발한 원인이 암일 경우에 56%였고 이제 수술 첫 번째 수술을 해서 그게 협착증 이렇게 부착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흉터가 장에 생기는 그런 부착으로 인한 원인이 28%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폐색은 환자가 장폐색증에 걸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많은 경우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고 코에다 그것만 하고 금식만 시키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링겔로 며칠 병원에서 굶기면서 링겔만 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링겔만 주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링겔이 아니라 수액이죠. 정확한 말은 수액만 주면 돼요. 아프니까 통증제 주고 그리고 그거 코에다 넣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 자체가 치료거든요.